안녕하세요. 피그드로잉입니다. 오늘은 어반스케치를 했는데요. 어반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행을 했을 때 그 추억을 순간적으로 담아내기 위해서 어반은 멋있다. 그림을 그리는데요. 어반 멋있죠? 어반 뜻이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현대적인 아니야, 야외, 도시에. 야외. 도시야, 아니요. 도시에, 도시. 도시의 스케치. 네, 맞습니다. 그런 건데요. 그냥 이제 실내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도, 실내에서 자연스럽게가 아니죠. 예. 네. 뭔가 조금 집중해서 그리는 게 아니고 야외에서 도시의 느낌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그리지 않아도 되고 내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면 되는데, 펜으로 저는 스케치 위에다가 한번 다시 라인을 따줬습니다. 근데 이 펜선도 되게 자연스럽게 꼬불꼬불하게 내 느낌대로 그렇게 그렸죠. 네,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내가 제일 처음으로 보여주고 싶은 건물을 먼저 포인트로 잡았는데요. 제가 그린 이 도시, 이 풍경은 베니스예요. 베니스의 한 성당인데, 수로를 따라서 계속 가다 보면은 끝에쯤에 나오는 그런 성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역에서 베니스 역에서 내려가지고 수상 버스를 타고 계속 직진해서 가다 보면은 왼쪽에는 큰 성당이 나오고, 그 이름이 뭐죠? 베니스에서 제일 컸던 성당? 성 베드로 아니야? 아닌데. 성 뭐더라? 자, 근데 그 성당은 왼쪽에 있고, 성당이 아니지, 광장은 왼쪽에 있고 우리 성당은 오른쪽에 있는데, 저는 그때 밤에 도착을 했어요. 밤은 아니고 한 초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경을 본 생각은 못하고 어떤 현지인이 많이 가는 식당에 갔거든요. 근데 그 식당에서 뭘 주문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남들이 좀 이렇게 많이 시키는 거를 위주로 이것저것 시켰어요. 그리고 막판에 해산물이나 뭐 랍스타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하는데 좀 싼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무작정 시켰거든요. 영어도 안 되고 뭐 이탈리아어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시켰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맛있게 먹고 그 많은 양을 다 먹고 나서 한 2시간을 먹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냐, 여기 왔으니까 이런 걸 먹지 하면서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나왔는데 세상에 20만 원이 넘게 나온 거예요. 내 식구가 먹는데 그것도 애기 둘이랑 같이 먹었는데, 와,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막 물어봤더니 유일하게 영어를 할 수 있는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뭐 새우면 새우, 조개면 조개, 랍스타면 랍스타 이렇게 한 개씩 시켜 먹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통합을 시킨 거예요. 토탈로 다 나오는 걸로. 그러니까 값이 어마어마하게 뛴 거죠. 뭐 근데 그때는 그거 먹고 나서 진짜 거지처럼 다녔거든요. 여행을, 배낭여행이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언제 그런 음식을 먹어보나 싶어요.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그 정도 한국에서 먹으려면 뭐 엄청 그 돈으로 먹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 아무튼 그렇게 맛있게 먹고 나서 보니까 해가 진 거예요. 이제 수상버스를 타야 되니까 물어물어 와가지고 왔더니 다 퇴근하고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그냥 뭐 표 하나 사가지고 무작정 탔죠. 근데 그 선착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어디서 타야 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제일 많은 데 가가지고 그냥 탔는데, 글쎄 이 배가 베니스 안쪽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섬 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베니스를 벗어나서 바다로 하염없이 가고 있는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거야. 비는 오고 막 이슬비는 내리고. 그때 때마침 그 신혼여행 온 부부를 만나가지고 그 부부한테 물어봤더니 이 배는 섬에 있는 무슨 호텔로 가는 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려가지고 반대편 거 그냥 막 환승해서 탔는데 어떻게 탔는지 기억도 안 나요. 뭐 아무튼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그래 한번 한 바퀴 돌자 기왕 나왔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깜깜하더라고요. 이 유럽이 불을 일찍 끄고 문도 다 일찍 닫아가지고 어두컴컴한데 그냥 뭐 갔어요. 하염없이 가다 보니까 거의 베니스의 그 수로 끝자락에 갔을 때 저 성당이 보이더라고요. 저 성당은 와, 다 이제 깜깜한데 이 성당에는 조명이 너무 아름답게 비춰지고 있고 진짜 넋을 잃고 바라봤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그 성당의 사진을 발견하고 아 그래 이걸 그려야겠다 그래서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당을 그리면서 느꼈던 점이 그때 그 여행에서 느꼈던 감정들 있죠. 소소한 그 느낌, 감동, 그리고 그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버스를 탔을 때 그 길을 잃었을 때 그 초조함과 불안감과 건물의 아름다움, 그 여러 가지 춥고 뭐 배는 불렀으니까 그죠? 배가 불러서 그나마 예, 잘 이겨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성당을 참 아름답게 감상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오는 관광 그 뭐죠? 수상버스를 타고 호텔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밤에 깜깜한 것만 봐가지고 새벽같이 나갔어요. 너무 아쉬워서. 새벽에 나가서 이번에는 육지로만 다녔어요. 수로를 다니지 않고 육지로 다리를 건너고 건너서 정말 많은 다리를 건너고 건너서 다녔는데 길을 잃어버렸는데도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그 길 자체가 모든 길이 가게도 예쁘고 진열된 물건들도 예쁘고 거리도 예쁘고 다리도 예쁘고 심지어는 그냥 아무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물건들을 쳐다보는데도 그 모든 그 과자나 공산품들도 다 맛있어 보이고 그런 거 주워 담느냐고. 예, 새벽에 길을 잃어서 다녔던 그 느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지금 정말 이렇게 여행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더욱더 가고 싶고 그리워지고 하네요. 유럽은 뭐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5년 전에 한번 가봤던 게 단데요. 어반 스케치를 한번 꼭 해보면서 그 여행의 추억을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